양산역에 하차해가지고 양산 CF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산역 환승센터죠. 오늘은 은양 천전리 각석하고 방구대 안각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오늘 고생 좀 하시고 싶은데, 예전에 포스팅을 했는데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더 갑니다. 대국 박물관하고 방구대 안각화 가는 버스는 대체 간격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라 진짜로 잘 맞아야 되는데 맞아 떨어질라나? 하도 복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갑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자전거를 휴대하면 돼. 근데 지금은 또 장마기가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좀 불가라서 맨몸으로 이동합니다.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은양 가는 게 예전에 8시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 9시 반에 있는 기라 그 시간을 맞춰 가는데 설마 맞겠지? 아, 또 설마 사람 넣는 거 아이가? 비도 말이고 비야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은 없습니다.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것도 저 옛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시가지로 이동을 한 거죠. 예표를 하러 갑니다. 분명히 9시 반에 있었거든.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조금은 허접한 데가 있죠. 김해 가는 것도 별로 많네. 9시 30분. 그 다음 11시 10분. 이 시간을 잘 맞춰야 돼. 이게 은양 가는 건데. 하루에 한 건은 친다니까. 중요한 거는 충전기를 안 가져왔네요. 아, 이런 무용지물인데. 여기서도 다이소가 또 가까운 게. 아, 이러면 또 늦어진다, 이가. 아, 방글에 버스가 없던데. 아, 진짜 이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 응? 아, 다행히 저 우리 마트에 충전기 선이 있더라고. 근데 좀 비싸서 그렇지. 걱정했노? 봐야지 그래도. 아, 정신없다 정신없어. 무슨 이래. 여기가 구 은양 버스터미널인데 여기서 대국 박물관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대체 간격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다. 아, 이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자. 아, 다행이다. 348번이 10시 20분에 있네. 천만다행. 대국 박물관이 있네.